자, 앞서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짚어봤는데요.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임대차 3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놓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임대료 인상률을 5%로 제한하면서 단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. 부작용이나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과하게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은 막고 시간을 버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기대합니다.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뚜렷이 엇갈립니다. 입주 기간이 늘어났으니 세입자들의 심리적,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큰 단위로 진상되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.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실거주를 결정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신혼부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또 4년 이후에 전셋값 급등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법적 한계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신규 계약에는 임대료 상한제가 비적용되기 때문에 4년마다 임대차 기간 이후에 계단식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임대차법의 큰 틀이 바뀐 만큼 법 적용 지침을 명확히 하고 예상 분쟁 사례를 정리하는 등의 후속 작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. SBS CNBC 김정현입니다.